네, 안녕하세요. 오인용 데빌 장석주입니다. 오늘은 옹켜캠 플래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드로잉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일단은 그리는 게 중요하죠. 네, 어떤 거든지 직접 다 그려야 돼요. 네, 노가다죠. 오늘은 주대발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려도 되는데 밑그림부터 일단 그리고 네, 주대발은 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 그릴 때 타블렛으로 이렇게 그리시잖아요. 뭐 액정 타블렛 그런 거 비싼 거 필요 없고요. 그냥 9만 원짜리, 네, 저가형 와콤 거 쓰시면 돼요. 저는 예전부터 저가형, 네, 뭐 7만 원, 8만 원짜리를 꾸준히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타블렛 좋은 거 쓴다고 그림도 잘 그리는 거 아니니까요. 자신한테 잘 맞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주대발이 있고, 네, 밑그림을 그렸으면 이거를, 네, 지금 제가 컨트롤 G로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데,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이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G를 누르면 이게 그룹화가 됩니다. 그룹으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요 그림 위쪽으로 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 밑그림처럼 보이게 할수 있어요. 그 위로 덮이게 되죠. 네, 이거를 밑그림 삼아서 제가 그리겠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레이어를 잘안 써요. 네, 물론 레이어를 쓰는 게 편리하긴 한데 그냥 사람마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작업할 때그 레이어 안 쓰는 게좀더 작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뭐든지 편하게 하면 되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작업은 저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거라면 그런 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죠. 모두가 공유하기 편하게. 근데 어차피 이건 저 혼자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별로 체계적이진 않은데 그냥 본인 작업하기 편한 스타일로 하면 돼요. 네, 누가 뭐라고 안 하죠. 할 사람도 없고. 어이쿠야, 벌써 2분이 지났네요. 조금만 떠들어도 이건 2분이 지나요. 오늘 주대발 머리를 그리고 이 강의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지금 얼굴을 그렸죠? 그다음에 머리를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주대발 다 오늘 머리하고 몸까지 그렸으면 좋겠네요. 몸까지 한번 그리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는 주대발이 걷는 거. 네, 이 얘가 걷는 효과가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채색부터. 네, 이런 식으로. 저번에 설명드렸죠? 요거 부툴인데 여기 보면은 노멀 있고 필 있고 비하인드 있고 셀렉션 있고 인사이드 있고 지금은 노멀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검은색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하인드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버킷 K를 누르면은 버킷이 되죠. 단축키는 이것저것 눌러보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네, 자기가 익숙하게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버킷을 할때 저번에 설명드렸죠. 여기 갭이 없는 거, 작은 갭, 중간 갭, 큰 갭. 네, 지금 저는 갭이 없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뜨는 이렇게 안 칠해진 곳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일단 주대발 대가리를 그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드로잉은 밑그림을 그리고 그 제가 밑그림을 뭐 예를 들어 뭐 몸을 이제 몸을 밑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어요. 자, 네,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이게 있으면 뭐 그냥 헷갈리기 싫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그리고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누르면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색깔이 같으니까 지금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아무거나 그린 다음에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누르면 이렇게 요 위로 올라갑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요 위에다 그릴 수 있는 거죠. 네, 벌써 4분 30초가 됐네요. 강의가 5분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는 몸을 그려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신연예인 지옥 시즌2 4편부터 이어서 666부대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으로 검색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아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